김희정의 외신 브리핑. 감사에 들어온 국제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소식부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멕시코 남부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3일 오전 10시 29분쯤 멕시코 남부 오아카카주의 태평양 연안 일대에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약 26km 정도로 얕아서 700km 떨어진 수도 멕시코 시티와 과테말라까지 진동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지진으로 최소 4명이 사망했고 국영석유 회사인 페멕스는 정유공장 가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네. 이 오후까지 147차례의 여진이 발생했지만 대규모 사상자나 건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진 직후에 멕시코 태평양 연안과 중남미 해변 지역 일대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지만 별다른 이상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네. 참고로 멕시코는 지각과 화산 활동이 왕성해서 브레골이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지진이 잦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추가로 소식이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고숙련 전문직 취업 비자로 4년간 체류가 가능한 이 H-1B를 비롯해서 취업 비자의 발급을 24일 0시부터 연말까지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그리고 그 배우자가 받는 H-4 비농업 분야 임시 취업 비자인 H-2B 그리고 기업의 지사와 상사 주재원의 비자인 L1, 또 문화교류 및 연수비자인 J1 등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하지만 H1 비자로 현재 미국에서 취업한 상태인 외국인은 이번 행정명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또 농업 분야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 전문가, 또 음식 서비스 종사자, J1 비자 중에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신청자에게는 면제 조항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 회복으로 명명된 이번 조치를 통해서 52만 5천 개의 일자리가 미국인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하지만 고숙련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가 줄을 이루고 있는 아마존과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거대 정보기술 기업들을 중심으로 비판과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상공회의소와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이번 조치가 오히려 미국의 경제 회복을 해칠 것이라고 강도롭게 비판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중단이 돼서 22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신규 그린카드 발급 중단 조치도 이 연말까지 연장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이런 정책을 내놓은 건데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재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 다음은 싱가포르 소식인데요.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고요? 네, 리 센용 싱가포르 총리가 23일 TV 생중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 다음 달 10일에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할마 야콥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을 요청을 했고 이 할마 대통령도 이에 따라 의회를 해산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후보 등록일은 오늘 30일입니다. 싱가포르의 다음 총선은 법적으로 내년 4월 전에만 치러지면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조기 총선을 굳이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 야권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경우 선거운동이 재산돼서 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분리 독립한 1965년 이후 인민행동당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고 있는데요. 이 앞서서 2015년에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도 89석 중에서 83석을 획득하고 지지율 69.86%를 얻어서 이 인민행동당이 압승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큰 이변 없이 인민행동당의 우세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볼 텐데요. 별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이유로 지금 계속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죠?
네, 도쿄올림픽 개최를 강행하면서까지 내년 9월 이 3연임 임기가 끝나기 전에 4연임을 위한 조기 총선을 노렸던 아베 총리의 앞길이 탄탄치 않아 보입니다. 23일 아사히 신문이 발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69%가 4연임에 반대한다고 답했고요. 찬성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54%로 나타나 찬성 36%를 크게 앞질렀는데요. 또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52%, 지지한다는 응답이 31%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이 아베 총리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이 이유로는 국민들의 분노만 산 아베노 마스크를 비롯해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불만이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비롯한 측근들의 부패 스캔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NHK 방송의 6월 여론조사 결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로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조사에서는 그 이유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총리의 인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 44%를 차지했고, 이 정책에 기대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 27%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 36% 중에서도 그 이유를 총리의 인성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한다 라고 답한 비율이 고작 5%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자신이 불리해질 때마다 중요한 해상 카드를 꺼내들었던 아베 총리가 이번에도 과연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자민당 내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다음 소식은 어찌 보면 좀 황당합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가 좋은 도덕적 인품을 가진 사람에게만 미용사가 될 자격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23일 미국 MBC 뉴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펜실베이니아주 미용법에는 응시자가 좋은 도덕적 인품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자격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조항 때문에 지난 5년간 58명의 사람들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고, 이 중 일부가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좋은 도덕적 인품이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데다가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은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 주 정부에 출석해서 자신이 좋은 사람이고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방송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한 58건의 사례를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해석의 일관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10년 전에 있었던 마약 관련 사건이 문제가 돼서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살인으로 복역한 두 명은 항소를 거쳐서 자격증을 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네. 게다가 주지사와 주정부가 임명하는 미용업 이사회 13명은 이런 심리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신문관의 제안과 심리 기록만 보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요.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니까 주정부가 직업 면허 기준을 명확히 해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불필요하고 불명확한 면허 조항을 없앨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는 했지만, 과연 이 부분이 얼마나 빨리 확실하게 달라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2억 명이 넘는 어린이가 가난과 차별로 교육을 받지 못한다라는 UN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가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2억 5,800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됐고 가난이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학령기 아동의 17%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 대부분 중앙아시아와 사하라,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의 사하라 이남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몰려있는 20개 빈곤국에서는 지방에 사는 여자아이가 중등 과정을 마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결과죠. 네. 또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차별이 더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득 수준이 중하위권인 국가에서 상위 20%에 속하는 가정의 어린이가 15세까지 교육을 받을 비율은
빈곤 가정의 어린이보다 3배나 높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또 미국에서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을 확률이 다른 학생들의 3배 정도로 높고 또 많은 나라가 여전히 성별, 계층별 분리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교육은 소외와 차별, 정형화를 강화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교육 격차를 더 확대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전 세계 학생 90%가 코로나19에 따른 휴교 조치로 영향을 받은 가운데 부유한 어린이는 온라인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수백만 명의 어린이는 교육 기회를 완전히 잃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따라서 유네스코는 봉쇄 조치가 해제되고 학교가 다시 문을 열면 각국 정부가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